한 10라운드까지는 그냥 병력 두세 마리만 있어도 돼. 아, 10라운드까지가 아니라 5라운드 정도. 두세 마리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으면 되고, 리롤 하면서 도공 치즈 공물 돌리고, 이러면은 돈이 금방금방 쌓여. 돌토체스. 뭐 나오긴 해보, 나오면 해보긴 해봐야겠지. 카드 획득. 나 영능 쓸 생각하고 있었네. 기술 지원 다 필요 없다. 초반에 제일 필요한 거는 경제 카드랑 근접 공격, 근딜러. 원딜도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채광 나왔네. 초반에는 제역소 좋지. 채광, 장창병 이렇게 훌륭한 근딜 하나 챙겨놓고 방어선 구호소까지. 그러면 이제 민병대는 뽑을 필요가 없어. 장창병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 요거는 집 받는 게 제일 좋고. 조언자 대부분이 쓰레기라서. 제역소부터 진짜. 초반 제역소가 좋죠. 좋은 근딜이 필요하다. 민병대 아니 경비병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긴 해. 개인적으로 좋은 조언가들은 의사도 좋았던 것 같고, 그 25% 올려주는 시리즈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병사 딜 25%, 병사 방어 25%, 뭐 이런 것들. 돌격대장 사극형. 기술 찾아볼까? 징집. 별론데. 소소. 지금 채광을 잡아놨기 때문에 채광이나 빨리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채광을 한 개 돌리기에는 너무 약해서. 슬레이어즈야 지금. 장궁병 주는 것도 괜찮죠. 이게 건물 너무 앞에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이상한 녹색 매생이 던지는 애가 건물 부수면은 좀비 나오는데, 너무 가까이 안 짓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 돼. 카드 한 장 제거, 백금화. 이제 근딜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민병대는 필요가 없다. 꺼져. 징집 꺼져. 저것도 카드라고. 상점에서 채광 하나 더 나오면은 편할 것 같은데. 아 방어선이랑 주소까지 올려놓을까?
수리도 좋은 카드긴 한데 좀 나중에.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빠밤 빠밤 빠밤. 건물 카드는 확실히 초반에 올리는 게 좋지만 너무 확장만 하면은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적당히. 지금 오웨이브 치고는 굴사에 투자를 좀 많이 했네. 건물이 좀 좋은 게 나왔으면은 그거나 올리는 게 나은데. 최고. 나비. 저런 애들 때문에 초반에 원딜이 필요하긴 한데. 장창병 있으면 또 커버가 된다. 구호소님 빨리 애들 힐 좀. 엔지니어 건물 증축 가능. 필요 없죠. 강원화 때릴란다. 아오쥐 빰빰빰빰빰. 저거 등에 포도 달리네. 제가 건물 때려서 부수면은 좀비 나오기 때문에 앞에다가 건물 설치할 때 조심해야 됨. 채광 언제 하나 더 잡히냐? 경비병 지울까? 똥비병. 채광이다. 채광으로 돈 벌고 이제 집결 넣어놓을까? 초소 하나 더 쓰자. 물레방아. 채광 빨리빨리 돌립시다. 채광은 3개가 안정권인 것 같아. 두 개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무장. 아, 무장도 괜찮긴 한데. 근데 지금 채광 더 빨리 돌리려면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쉽네. 괜찮은 카드인데. 실험실을 지었으니까 괜찮은 기술 카드 얻을 수 있겠지. 이제 슬슬 제거 먹어야 될 것 같다. 제거 먹고 치즈 지우고 채광 테크로 바로 넘어가자. 빰빰 빠밤 빠밤.
주원자 받아볼까? 이거 사실 2번이 더 좋은데. 높은 등급 카드 등장을 1이란 게. 높은 등급 2단계라며? 아니. 흰 나오는데? 사기당했다. 고작 2단계로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원거리 안 쓰는 이유가 쟤들 때문이야. 머리 위에 방패 들고 있는 애들이 원거리를 아예 안 먹기 때문에. 아예 0이야, 그냥. 0땜 들어가. 이제 치즈 지우면서 채광으로 넘어가자. 곡물 지울 걸 그랬나? 기습 수리. 기습은 쓰면 안될것 같아. 저거 너무 구려. 아싸, 채광 나왔다. 채광 나왔으면 이제 돈좀 많이 써도 될것 같은데. 3채광이면 거의 이제 돈 걱정 거의 끝난 거지. 댁몇 바퀴만 더 돌리다 보면 이제 리롤 가능할 정도로 돈이 쌓일 거야. 옆에 초소 있으니까 이쪽으로 방어선 늘리죠. 확장하다 보면은 골드 마이너스 100% 이거 뜨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함. 성전사 수호자가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다. 강화 채광. 저거 진짜 조심해야 돼. 저거 언제나 뜨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 물레방아 표시인 것 같네. 저쪽 사막 맵에서는 그뭐 이상한 삼각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왼쪽 오른쪽 중에 한 군데서 뜨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십시오. 발리스타. 제거할까? 채광이나 빨리빨리 돌립시다. 치즈 졸업해야지 이제. 점화!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게임 결국에 기술이 다야. 기술은 팀킬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광전사 살살 녹았다.
왼쪽이 부실하네. 영능 도전 과제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부실하니까 왼쪽에 접었어야지. 방금 한칸 빗나갔어. 방어선, 방어선, 건축조합, 초수. 섞어져. 세금 감소. 주원자 하나 받을까? 위에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주원자 다 쓰레기잖아. 아니, 대부분 쓰레기잖아. 만주의 평등. 이 게임 세금이 너무 널널해서. 채광이 모자라다. 오른쪽으로 온다. 와우, 발리스타 개센. 제거하고 이제 채광이나 빨리 돌립시다. 채광 얼마나 키웠냐? 100, 178, 210, 128. 이 정도면은 이제 리롤 돌려도 될 것 같은데. 돈 내고 돌리자. 돈 놓고 돈 먹기. 결국 후반에는 기술 카드로 가야 되고,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해. 목욕탕, 가시방 다 좋네. 다 주면 안될까? 다 주면 안될까? 채광 돌릴 시간 얻게 목욕탕부터 하자. 방어선, 집, 낚시터. 낚시터가 건물 좀 잘 물어주기 때문에 괜찮은 카드예요. 한 칸밖에 안 먹고. 아, 왜 안 되냐?
돈 없다. 20라부터는 이제 기술카드가 중요해. 빨리빨리 기술카드 파밍을 해야 된다. 25라운드부터는 확실히 기술로 가야되고 그 전에는 조금 시간은 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테크를 넘겨야 돼. 빌드업 해야 돼. 흐구. 와우. 야. 오야. 도공 지우고 행복했다. 번식 빨리. 영등 썼으면 더 잘 됐겠죠. 아무래도 증축 걷다 걸까. 목욕탕에 걸어서 3초 더 얻는 게 낫겠지. 빠른 번식. 기술카드 빌드업이 더 미룰 수 없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전파라도 있는 게 어디야. 최고. 아, 젠장. 격리하면은 몹들 더 추가되는데 점화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 더 넣고 기술 지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이 별로 없다. 기술! 창고 선술집. 방어선. 실험실 일 좀 해라. 수리. 아휴. 일 좀 해라. 아니 건물이라도 좋은 게 떠야 되는데. 아유 이거 답답하네. 지금까지 잘 뜬 거는 채광 세장이 뜬 거는 잘 떴네요.
이렇게 기술이 있으면 훨씬 편해. 경사로는 감당이 다 안됩니다. 건물! 아이 농장 해반대. 병영이라도 빨리빨리 돌렸으면은. 아 이거 지금 돈 내고 리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받아도 되고, 금화는 어차피 지금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제도 상관없다. 근데 조언자가 못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설. 아 쓰레기 카드. 네, 넣을 거면 양분 정도인데. 양분 넣고 파밍이라도 더 해보자. 아, 제발. 빌드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너무 재수가 없는데. 광전사 두 마리씩 올릴까? 아니 근데 이거 25라운드 되면은 근접이 아예 쓸모가 없어져. 이거 저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개망했어 지금. 재사용이다. 재사용은 갓 카드이기 때문에 나오면 꼭 집도록 합시다. 재사용이 왜 갓 카드냐? 중첩이 된다. 근데 지금 강화할 수 있는 건물도 없네. 재사용을 이렇게 두 번 쓰고 양분을 쓰면 양분이 네 개가 걸리는 마법. 아 돌겠네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카드 획득도 안 나왔고. 진짜 돌겠네. 안 되는데. 어서오세요. 채광 이미 두 개 돌려도 될 것 같아. 하나 지울래. 흐구 흐구. 낚시터님! 작업령. 재사용 작업령. 저거 양분으로 쭉 돌리자. 좋은 젠장.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카드 먹을 기회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이고 아이고. 재사용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중첩해서 쓰면 굉장히 강하다. 아 이제 25라운드 되면은 얘네를 못쓰는 카드 되는데. 다 쓰레기 되는데. 아이고.
아니, 왜 카드 획득이 안 나와? 나 진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아이고. 양분으로 한번 쭉 당기자. 여서도 안 나온다. 아, 망했다. 재사용 복제하자. 유일한 희망이 재사용이야. 랜덤 사볼까요? 아, 가지 마세요. 재사용 중첩해서 전화 쓰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재사용 돌려서 접하는데 갈겨주면은 좋아 죽는다. 이게 한국의 온돌이다. 아시겠어요? 기술 지원. 선택한 카드 강화. 재사용이지, 당연히. 재사용 작업. 번식이 제일 필요 없겠지. 쟤네들에다가 저거 양분 걸고 싸그리 잡아서 카드 더 보자. 무장. 무장이라도 쓰자. 재사용 무장 광전사 이렇게 합시다. 재사용 복제하고 재사용, 재사용, 재사용 스택을 쌓은 다음에 재사용 더 쌓고 재사용, 재사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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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무장 빡! 981, 7810. 이 게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흐구.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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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 광전사. 아이고, 두꺼비 한방 건너죠?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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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강화, 카드 제거 시 무작위 강화, 재사용 남은 거 강화하고. 그래도 재사용이라도 떠서 다행이다. 진짜 재사용 안 떴으면은 이거 고려해봤을 텐데. 재사용. 아, 근데 이거 재사용 너무 많이 쓰면 튕김. 조심해야 됨. 87579999. 깼네, 깼어. 재사용 갈게.
무두질 공습. 원래 맥스 없었는데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 입구를 보면 생기는 게 당연하지. 구구구구구구구구 비둘기 광전사. 이 정도 되면 이제 깬 거지. 양분 지우고. 장창병은 미국 보냈습니다. 빈민가 획득. 그래. 아니야, 오지마. 아, 안 받아. 레트로폴리스 좋아 보이지, 어? 내가 지은 건물, 어? 좋아 보이지? 어딜 들어오려고? 돈 내고 들어와. 증축. 방어선도 이제 뭐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기분이다.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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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보장. 비둘기, 비둘기 하나, 비둘기 둘. 나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긴다. 아, 내가 이겼다. 어, 접색. 요요 아. 비둘기 뜨는 거 봐. 채광 이제 필요 없지. 애들 지우고 강하게 키울까? 강한 애들만 남겨놓고 싶다. 1467. 아이고. 세무서 벌목소. 부동산이나 하고 있자. 가차. 보강이다. 아, 저거 방문 집어서 영등 다시는 못 쓰게 만들 거야. 예, 다 죽는다. 이게 근접이 이렇게 다 죽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수한 경우가 지금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지. 지금처럼 기술 카드를 활용해서 나가야 됩니다. 원거리 공격 정확도 감소. 20 시민. 강화된 건물 카드. 발리스타. 기수. 무장 강화.
도강강을 걸 그랬나? 1820. 구구구구. 아, 이겼어. 아, 뭐 할 게 없다. 안녕. 내가 이겼다. 건물도 좀 그지같이 떴는데 제사용 나오고 나니까 편해. 아, 뭐 할 게 없다 이제. 그냥 놀다 보면 끝날 것 같아. 같이 한번 더 할까? 재사용 쑥 돌리고 작업 딱 걸면은 또 가자. 폭파 무장 투척 감전 공습 감사제 꿀 점화 수리 도둑질 기술 지원 집결 도둑질 기술. 에, 뭐 좀 뽑아보면 재밌을까? 파워 번식 199 찍을까? 연구 강화 안 돼 있는 것들 불편했는데 이제 다 강화할 수 있겠다. 작업 됐다. 시민 맥스는 199입니다. 왜 199일까? 200이면 스타크래프트가 돼서?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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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이제 기다리면은 다 강화된다. 일은 난가? 제거 이제 연구 필요 없는데. 아 들고 있자 그냥. 어서오세요. 기다리면은 갖고 있는 카드 다 강화된다. 방어선이나 좀 넓게 펴까? 도움 안 되는 상인색. 보강 휴식 투척 방문 수리 집결 지금 영능 안 쓰는 카드 막사도 점수 오릅니다. 점수 노가다는 근데 좀 너무 귀찮아 안 할 거야. 작업용 나왔다. 아 그냥 작업으로 쓰자. 작업용 귀찮다. 뭐야? 이제 다 강화될 거고. 방어선 복제해서 확장 끝까지 합시다. 나 방어선 몇 개나 필요하지? 하나 더 필요하네. 두 개 더 필요한가?
아이고, 하나 더 필요하네. 아, 잠깐만, 가지 마세요! 아이고, 이런.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 아저씨야. 천천히 이따 가지. 이벤트 놓쳤다. 재사용, 재사용, 보강. 재사용. 재사용. 재사용, 재사용, 보강, 9999. 아, 거미 9999들 한 대만 때리면 죽을 텐데. 자, 매운맛을 보여주라. 우리 방전사가 본때를 보여줄 것. 한방! 도전 과제를 달성함 게으름뱅이. 영능 안 쓰고 클리어.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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